다들 노래 부르기가 뻘쭘해졌습니다. 그렇게 다들 노래를 고르는 척 책만 뒤적이고 있으려니까 과장님이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자, 다들 노래 안 할 거면 내가 좀 불러볼까나? 3831 찍.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긴 싫어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네모 초라한 것 같아 어쩌나. 메들리 385.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흙 할 때랍니다. 아 마무리가 아주 찰나. 8857 말 달리자. 빨리 다 같이 시작. 말 달리자. 야 달려. 그 후로부터 꼬박 2시간 동안 한 번도 마이크를 안 놓고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과장님. 이게 무슨 과장님 콘서트인지 회식 뒤풀이란 말입니까? 듣자 하니 과장님의 이런 마이크 독점병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마이크가 뭐 사유 재산입니까? 우리도 노래할 자유가 있다고요. 다들 노래하기 싫어했잖아. 그냥 마이크 놀리면 뭐해. 어차피 2시간 예약한 거 나라도 화끈하게 부르면 되잖아. 그건 과장님이 자꾸 노래를 끊어먹으니까 그러신 거죠. 그렇게 노래하고 싶으면 집에 노래방 기계 들여놓으세요. 있다. 왜 이래. 이게 다 연물 연장이야. 분위기 때문에 노래하는 내 마음 니들이 알아? 그리고 난 노래 잘하잖아. 이런 노래 어디 딴 데 가서 못 들어. 회식 자리에서 마이크 독점하는 우리 과장님,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이었죠. 회식 때 마이크 놓지 않는 상사,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런 문제인데, 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혜경 씨부터.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잘하시는데요. 저요? 네, 이 목소리보다 아까 목소리가 훨씬 좋은데. 네, 그리고 정말 이 술 취한 연기는 네. 대한민국 당대 1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인 거예요. 네. 대한민국 최고로 술 취한 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 지금 여기 급 다른 문자들인데 7780님 혜경 언니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술 취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 HUG 씨도 6519님 아. 혜경 언니 진짜 술 취한 거 아니죠? 연기 대박이네요. 3874님께서 혜경 언니 진짜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이러셨는데 지금 뭐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까 밑에서 아니. 뭘 야금야금 드시는데 늘 생활을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늘 생활을 아. 음지로 늘 술 마실 때 항상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기분을 늘 갖고 아, 기억해놨다가 항상 즐겁게 기억해놨다가 아 내가 연기할 때 이런 감정 갖고 해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그렇게 술 취한 연기만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죠? 조만간 뭐 안혜경 버전의 취하선 이런 거 한번 찍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술 자주 취하셔서 내가 좋아해. 내가 이런 게 좋아해. 아, 드렁큰 타이거 이런 그런 네. 내가 이런 어울리는데. 게 좋아해요. 드렁큰 혜경 아, 네. 네 드렁큰 혜경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혜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노래만 가면은 주로 이렇게 듣는 편이에요. 듣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예약해줘 하면 이렇게 번호 눌러주는 편이고, 전 많이 듣는 편이기 때문에 독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노래를 잘 못 부르거나 잘 못해서나 끊는 거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 괜찮거든요? 그래요? 네. 어우, 좋습니다. 그럼 무죄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무죄죠. 아니, 뭐, 나는 네. 어느 정도 혜경 씨의 말에, 무조건 독점하겠어요.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게 그 사이에 다른 분 노래할 수도 있겠고 하겠죠. 혜경 씨 말에 네.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분위기를 어쨌든 다른 분들이 노래를 안 하니까 그쵸. 과장님께서 네. 또 재밌게 또 솔선수범으로 네. 상사가 보여준 건데 전 어쨌거나 혜경 씨의 의견에 이건 좀 동의하네요. 아,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네. 유죄입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 이 회식 자리를 연다는 것은 네. 우리 회사원들끼리 어떤 돈독한 관계를 그쵸.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네. 즐겨야 되는데 너무 과장님이 네. 혼자 독불 장군이 되어서 그죠. 이 회사원들을 쥐었다 폈다 한다는 것이 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딱 하고 그냥 회식에서는 정말 같이 떠올려야 되는데 그럼요. 저도 H유진 씨 의견에 동의하는 게 네. 이게 어떻게 아니, 네. 지금 김희철 씨가 두 명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어떻게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몇 명씩 나오는군요. 많아 그래가지고요. 네. 저도 H유진 씨 말에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이 다 같이 놀자 해도 그쵸.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현장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라고 투정을 부리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너 어제 노래방에서 내가 했는데 뭐 했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이거는 과장님이 너무 독불장군으로 막 나갔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노래방이라 하면은 다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아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네.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정말 그 정말 이렇게 흥이 가득 막 이렇게 흥껏 뛰어났는데 갑자기 축 처진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러면 우리도 싫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신입 사원들 중에. 아 분위기를 깨는 네. 분위기를 깨거나 뭔가 네. 이런 거. 네. 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죠.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정말 놀고 싶어 이러냐 그냥 일 때문에 같이 일 업무의 연장이니까 같이 어울리기 네. 위해서 아, 후배, 하는 거 아니, 우리 그렇죠 직장 내가 여기 네. 없더라도 나중에 너네가 상사를 모시더라도 회식 자리 이렇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죠 거. 다 같이 놀러 갔으면 그쵸? 모두가 아는 노래라면 더 좋은데 괜히 막 뚜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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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혼자 식의 부르고 다른 싶으면은, 해외 노래나 이런 걸 하면은 만약에 혼자 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다. 오락실에 가시면은 한 곡에 300원이나 500원 하는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독박.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말이죠. 그 500원짜리 노래방에 과장님 혼자 가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래들이 있을지언정 아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노래를 끈다라는 것은 어떤 이 회사원들의 사기를 죽이는 아 저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어떤 그런 행동이죠. 중간에 끊으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잘못, 그건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왜냐면 그건, 과장님이세요? 그건 네. 과장님 약간 됐는데요. 네. 그건 약간 술 취해서 그랬어. 미안해요. 아, 네. 예를 들어 뭐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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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똑 하면 그렇죠. 와 진짜 난 내가 근데, 미쳐 될 것 같아. 그럼요. 뭐 잘못 누르다가 우선이야 칼라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 누르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너무 그래요? 잦았다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3부 때 해야 될 상품 소개를 2부 때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잘못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은 욕을 먹어야 되는 욕을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게 똑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럼요. 문자 좀 볼까요? 지금 딱 그 아닙니다.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회식 때 마이크 놓지 않는 상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1077 유료 50원의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참 정말 슬픈 음악이네요. 네. 용감한 형제 VOS가 함께했습니다. 슬픈 음악. 그댈 잊을 수 있을까? 예스.